1위 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먹어볼 시골 간식은 뭐냐? 프랑크 소시지입니다. 짜잔! 이거 보세요. 와, 오늘 제가 프랑크 소시지를 준비해왔고요. 이마트에서 노브랜드로 제가 중고 사왔습니다. 오, 거꾸로 됐네. 아무튼, 이 소시지를 어떻게 구워 먹을 거냐? 화로에다가 이 꼬치를 이용해서 쭉 꽂아준 다음에, 앙! 하고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가볼게요. 재료 준비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잘라줬어요. 소시지를 일단 여기다가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아, 됐다. 오, 이거 소시지. 근데 하나 갖고 성이 안 차지, 솔직히. 인정? 인정. 그러니까 여기 하나 더 채워줄게요. 아, 됐다. 야, 이거 봐. 소시지 겁나 커. 오늘 여기다 구워줄 거고, 그 다음에 칼집, 칼집. 칼집을 내줘야지. 칼집이 중요합니다, 칼집. 손 조심해요. 야, 오늘 프랑크 소시지 엄청 맛있겠다. 이게 맛있거든. 야외 캠핑이나 그런 데 갔을 때, 이거만한 햄이 없어요. 진짜. 프랑크 소시지. 오케이. 딱 했고, 그러면 이렇게 칼집이 났죠? 어, 이렇게 칼집이 나 있어요. 이 구우면 이게 벌어질 거예요. 그럼 나머지도 좀 꼽아볼까요? 맛있는 프랑크 소시지를 만들어. 맛있는 프랑크 소시지를 만들어. 맛있는 프랑크 소시지를 만들어. 맛있는 프랑크 소시지를 만들어. 엄청나게 맛있게 익을 것 같은 지금 느낌이 드는데, 이거 당장 가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자, 햄 올라갑니다. 햄. 햄 하나. 햄, 햄, 햄. 햄햄 구워 먹기. 맛있는 프랑크 소시지를 만들어. 맛있는 프랑크 소시지를 만들어. 와. 와. 와, 이거 봐요. 이 칼집을 낸 데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맛있겠다. 요거는 제가 그냥 익혀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구워 먹는 게 솔직히 소시지의 제맛 아니겠습니까? 어, 이게 손에 들고 구워야 돼, 소시지는 원래. 자, 어, 깜짝이야. 뭐야? 오, 왜 튀어? 나무가 튀는 것 같은데? 어, 살짝 당황스럽다. 그렇지. 하지만 내가 먹는데 방해가 안 됐다. 근데 연기가 왜 나한테 오냐? 아, 눈다고 씨. 와, 진짜 맛있게 익어요. 여러분도 보여줄게요. 와우, 이거지. 이거 소세지 구이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 이거예요, 이거 소세지 구이. 아, 스멜. 아, 굿. 와, 너무 맛있겠다. 와,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 와, 진짜 맛있게 익는다. 와, 진짜 맛있겠다. 대박이야. 깜짝 놀랐네.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맛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진짜 이거 지금 막 튀고 있는데. 아, 머스타드 소스 발라볼게요. 이 머스타드가 중요해. 왜 안 나와? 좋아. 맞죠? 오오, 떨어졌어. 오오. 자, 갑니다. 머스타드 소스 발랐고. 아,
아. 와. 야, 이거 진짜 맛있어. 와, 진짜 잘 익었어요. 프랑크 소시지 꼬치. 야, 이거 봐. 야. 아, 벌써 벌써 발랐어. 어, 구워먹는데? 이거? 야. 야, 이거 이렇게 먹을 때 진짜 맛있어요. 우와. 아, 진짜 잘 익었어. 대박이야. 프라이팬에서 구워 먹는 거랑 맛이 확실히 다릅니다. 먹어보면 순대 맛이 강하거든요. 근데 그 순대 맛이 엄청 맛있어요. 그 머스타드 소스 뿌려 먹으니까 더 맛있어. 아, 꼬치. 아, 너무 맛있다.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진짜 합니다. 진지하게 해야 돼, 진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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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요. 엄마도 좀 줘봐. 어, 잠깐만요. 제가 몬스터드 소스 뿌려드릴게요. 엄마 이거 맛있겠죠? 야, 이거 어떻게 잘 익었어, 그렇게? 그러게 말이야. 자, 몬스터드 소스. 자, 짜잔. 엄마가 먹어보고 한번 맛 평가를 한번 해주세요. 이거 맛있는지 맛 없는지. 자. 어때요? 맛있네. 맛있어? 어, 어떻게 잘 익었어, 이렇게. 맛있지? 오늘 제가 이 숯불에다가 프랑크 소시지를 구워 먹어봤는데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진짜, 와, 이거 대박이에요, 진짜. 여러분들도 캠핑 갔을 때나 시골에 갔을 때 이거를 꼭 한번 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꼭 칼집을 낸 다음에 머스타드 소스를 쫙 뿌리고 이렇게 먹어야 합니다. 진짜 그래야 본연의 맛을 잘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 다음에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